형님들 할로. 이번판에는 마스터의 정글입니다. 이번에 모란검이 근접 챔피언한테는 12%로 딜 상향을 받았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큰 버프거든요. 원래 8%인데 근접 챔피언은 1.12%라는 것은 1.5%가 는 거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큰 버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안 갈게요. 이미 상대편이 아는 시점에서 이미 들어가는 건 이미 개오바거든요. 상대편 그리고 잭스랑 올라프가 대기하고 있으면 또 매우 무섭기 때문에 어쨌든 형님도 모란검이 마스터에는 또 모란검을 필수적으로 가주는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에 또 약간 간접적으로 버프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스터이 같은 경우에도 구인수까지 가게 되면 모란 같은 게 나중에 효과가 두 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이는 진짜 이 모란을 가면 이제 더욱더 딜이 세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무조건 마이 정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하시지? 오, 뭐야, 좋다. 또 베코즈 같은 애들이 또 저기 와서 저렇게 깐축되는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노티로스는 센스 좋았어요. 이게 나한테 해주면 아주 고마운 거죠. 베코즈 같은 폭킹 챔피언 하는 애들이 또 저런 거 맨날 저러거든요. 와가지고. 뺏겠다고. 노티로스형 센스 아주 좋았어요. 포즈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예 올 생각도 못하네. 두꺼비 먹고 폴 캠프링 할게요. 어차피 올라프도 캠프를 좀 많이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마스터이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번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갱위주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캠프를 먹어주면서 오브젝트 컨트롤 위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가 많이 난다고 느껴져도 어차피 명상을 배우면은 다시 피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YP 관리는 워낙에 원래 쉽거든요. 그 다음 일단은 제 생각에는 레드부터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올라프가 아직 블루 쪽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살짝 이상한 짓거리를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시켜줘야 됩니다. 왜 레드 왜 아직도 자기 거기 블루 쪽이 안 보이지? 그냥 풀캠프인가? 올라프? 역시 되게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었네요. 뭐야, 사이버스는 그냥 빡세게 하고 있는데요. 바텀에서 2대1 교환이 일단 나왔고 올라프가 아직까지 블레 안 보였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형님도 올라프 정글에 들어가서 올라프 블레 와 지금쯤 블루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무조건 이렇게 형님도 와가지고 세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어디서 지금 형님 저런 식으로 건방지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올라프가 형님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아주 깝치면서 저기서 형님도 스트리트만 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거는 여타의 풀캠프만 좋아하는 멍청한 솔보 마이들 상대로는 잘 먹힐지도 모르지만 저처럼 저는 마이를 찍더라도 형님들 올라프한테 카정을 들어가는 그런 미치광이기 때문에 나이스. 그런 식의 기만 플레이는 저한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일단 항상 형님들 아무리 약한 정글을 뽑아도 상대적으로 부쑥부쑥 들어간 걸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그 역발상적으로. 그 때문에 저랑 멍청한 올라프는 저렇게 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은 매운맛을 붙게 됩니다. 지금 게이드를 봐버렸거든요. 그 때문에 저렇게 올라프 입장에서는 개빡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저런 챔피언들을 해봐서 제가 그 심리를 아는데 진짜 마이 같은 애한테 이렇게 당하잖아요? 진짜 자존심 엄청 상하거든요? 센통입니다. 나랑 다 가야지. 워낙에 잘 풀렸기 때문에 아주 푸근하게 정글링 계속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올라프까지 제가 아주 말려놨기 때문에 전 이제 형님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RPG에 돌 수가 있거든요? 라이너들도 괜찮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아이어들도 괜찮게 해주는 것 같기 때문에. 오오 올라프다 올라프다. 올라프한테 애들은 형님들 저렇게 빅팀으로 게임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만 이 말이 안 무식하면 개오반데 그럼 왜 올라프를 끌지? 그냥 벽에다 타시지? 그냥 생기텔 타줬네요. 좋은데? 사이버스까지? 왜 이렇게 프로게이머야 형들. 장난 아닌데 우리 편?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게임이 너무 빨리 터져버리면은 또 아 근데 올라프가 지금 두꺼비 카정쳤거든요?
계열받기 때문에 오라고 정글 들어가서 빨리 오라고 찢어버려 준비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용을 먹자고 하지만 아 용 먹기 싫은데 오라고 뭐 정말 사진 찍고 싶은데 일단 먹을게요. 용을 먹는 게 분명히 더러울 수도 있죠. 그리고 올라프는 시간이 지나면 형님들 제가 그냥 굽히고 썰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제 상대가 아니에요. 여기다 와도 박아놓고 올라프 정글 큰손 좀 칠게요 형님들. 올라프 아주 건방지게 제 두꺼비를 빼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 좀 치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카정당하면 더 빡쳐서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카정당은 제가 먼저 걸었지만 무조건 카정을 당하면 몇 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미치광이처럼 일로 와가지고 아 작은 골렘까지 먹어버릴 거예요. 사실 상관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넘어가서 없네. 그럼 집에 가야죠. 올라프가 작은 골렘부터 먹고 올라오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제가 카나브리 먹은 직후인 거 아시죠? 이들 아니나 받아 먹어야죠 뭐. 그리고 제 카나브리 빨리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올라프가 제 카나브리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저 자식이 보니까 좀 약간 똥배짱 플레이를 하는 자식이에요. 그럼 전 지금 제 카나브리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 카나브리 달려가가지고 카나브리부터 먹어야 됩니다. 제 블루와 두꺼비가 지금 나오지만 그딴 거 신경 쓰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안 들어왔네. 혹시 모르니까요 형님들.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는 거죠. 그다음에 카타가 지금 라인을 먼저 밀어줘가지고 원래 바위기 싸움까지 봐야 되는데 혹시 바위기를 치고 있진 않겠지 올라프가. 올라프 주제 이미 먹었네. 올라프가 참 괘씸한 자식이네요. 나름대로 올라프가 형님도 욕심이 좀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봤자 이미 제가 훨씬 성장을 잘하긴 했는데 아이고 이미 죽으셨네. 혹시 게임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천천히 성장해서 아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휘둘러다니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꾹 잡고 성장해서 형님들 성장격차로 찍어 누를 준비해줘야 돼요. 지금 올라프가 자신의 레드로 들어가는 거 제가 그 모습을 포착해버렸는데 아무래도 올라프 레드에 들어가서 올라프를 찢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올라프 근데 이미 먹고 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올라프가 정글이 워낙 빨라서. 근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냥 뭐 하면 처음 올라프 뒤져야죠 형님들. 이미 뒤졌어요. 이런 식으로 형님들 올라프의 뒤를 밟아서 얼이 빠진 올라프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마스터한테 카정당하는 그 더러움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편 바텀이랑 미드 계속 무식하면서 빼먹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카나브리 하나 남겨주고요. 여기 역겨운 말충답게 플레이 해줘야죠. 아마 제 생각에 올라프님이 멘탈이 좀 나갔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 저한테 카정당해서 지금 두 번 죽었고 심지어 그리고 그 바텀에서 한번 갱승했잖아요. 저희 편 둘 다 텔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올라프는 좀 반쯤 넋이 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괜찮은 거. 이제부터는 올라프를 언제든지 제가 죽일 수가 있어요. 올라프가 초반에는 마이를 갖고 놀지만 이미 그 시기를 뺏겨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올라프는 마이한테 밥이거든요. 올라프는 한마디로 봤을 땐 족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형님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로 마이충답게 전령까지 컨트롤해서 상대편한테 그 절망의 메시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전령까지 컨트롤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상대편 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절망의 메시지를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덱스가 안 보여서 원래는 막 올라프 블루까지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신용 테스트고 괜찮네. 바로 먹어줄게요. 올라프 저기서 아주 헐떡헐떡 대고 있죠. 올라프 사람 우리 불로 들어오는 건가? 올라프 지금 우리 불로에 또 말도 안 되는 지금 저 아니구나. 타일러스 뒤로 돌아오는 갱킹 하는 거였구나. 빡칠 뻔했잖아요. 올라프 지금 바위게 먹고 있거든요. 잠깐만 스타리나 뭐야. 잊으세요 그냥. 포게이머 인척 하지 말고 죽으세요 형님. 아, 오라프까지 죽이고 싶었는데 아 근데 이거 와 오라프 쫓아가서 죽였어야 되는데 스타리나한테 어그로 끌렸네. 아 나 이거 오라프 없어서 오라프랑 맞짱 뜨면 안되거든요. 도망갈게요.
지금 상대방 바텀도 뭔가 그쵸 저 딱구할킥 올라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봤거든요. 역경 딱구할킵니다. 그 다음에 욕먹고 싶은데 아 올라프 바닥이 먹어가지고 욕을 바로 치는 건 좀 에바고 왼쪽 버프 다 먹을게요. 지금 8대 살아서 아직 방심할 만한 스코어는 아니긴 한데 어차피 마이가 형님들 이 정도 성장 풀리면은 진짜 게임 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대편에 뭐 위협적인 요소라고 해봤자 잭스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녀석들이어가지고 잭스가 좀 무난하게 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위협까지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사이러스 형님한테 좀 힘을 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이러스 형님이 지금 조금 스테이나보다 레벨도 좀 낮으시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형님들 사이러스 형님한테 저축 통장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사이러스 형님의 포장에 부어 먹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이러스 형님 혼자 먹게 하면 안 되죠. 제가 힘들게 먹은 전령인데 60만 챙기고요. 용 먹으러 갈게요. 바텀 형님들 근데 용 이거 치는 거 맞아? 지금 벨포즈 7레벨에 루테어스 5레벨이거든요? 벨포즈 건너편에서 궁 쏠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았어요. 그래도 다 어쨌든 먹었네요. 이거 뺄게요.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피도 반피나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올라프는 완전 넋이 나가 있잖아요. 올라프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저한테 오브젝트까지 다 컨트롤 당하고 아주 머더리 상태인 올라프가 지금 불쌍해 보입니다. 저 신발 안 살게요. 신발 지금 살 틈 없거든요. 빨리 모란검 가야 돼서. 원래는 보통 피갈기소만 간 다음에 바로 구인수를 올리시곤 하는데 저는 약간 모랑까지 가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모랑이 버프도 됐고 원래 모랑도 언젠가 가긴 가거든요. 워낙 잘 컸기 때문에 모랑 먼저 가도 꿀일 것 같아요. 신용님이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데요. 궁까지 저렇게 타시면서 저렇게까지 압박해주시면은 바로 다이브카 봐드려야죠. 좀 잭스가 약간 한테 쉔이라 그런지 약간 좀 무시하고 있거든요. 진짜 빨리 준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에 안 가고 저 개빡치하고 있습니다. 무킬게요. 뒤지세요 형님. 아무리 형님의 이 스킬이 무적이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미친듯이 체육까지 해줄게요. 또 이 와이스터이는 형님도 항상 이렇게 킬을 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체육까지 태우고 골대까지 파먹어야 진성 마이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좀 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골로 빼는 거 맞아요? 거기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골로 빼. 나 더 파먹어야지. 이 스킬 쓰면 더 빨리 파먹나? 미친듯이 파먹을게요. 올라 버튼 밑에 있었네요. 여기까지만 파먹고 뺄게요. 하지만 뺄 때 빼더라도 올라프 형님들 부루가 나온다는 저 소식이 저기 들려오기 때문에 바로 올라프의 정글에 들어가서 올라프의 부루까지 빼먹고 튀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살짝 잭스가 와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저기 보이거든요? 올라프의 멍청한 바로 부루를 빼먹어줍니다. 계속 카정 쳐가지고 기분 더럽게 해주는 거예요. 정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형들이 근데 확실히 글로벌 궁극기가 있다 보니까 이득을 보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아주 좋아요. 잭스 내려오네. 보다 못한 잭스가 내려오긴 하는데 이미 올라파서 어리 빠진 채로 저 체력으로 무슨 형님들 굴러 먹겠다고 걸어오는데 바로 죽여줘야죠. 올라프에 그리고 형님 여기서 뭐 빼면 안 되고요. 올라프 너무 불쌍한데? 올라프 바로 늑대까지 빼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올라프 아직 족대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진짜 멘탈 나가거든요. 근데 아마 올라프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될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아마 게임 하고 있을 텐데 기다렸다가 아 이거 포션 필요 없거든요. 이제 바로 모란검 뽑을게요. 아마 지금 제 생각에 아마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플레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너무 썰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래도? 좀 많이 유리하긴 한데. 저 올라프가 너무 망해버렸네. 저 너무 악랄하게 했나? 아, 근데 올라프가 좀 멍청해요, 형님들.
아까 전에 저기 두꺼비랑 두 개 같이 몰아서 먹고 있을 때 저 굉장한 고수의 올라프의 냄새가 좀 나긴 났는데 안전 불감증이 좀 있긴 했지만 근데 원래 정글이 형님들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긴 해서 전령까지 저 먹을게요. 신령도 쉔도 그냥 잭스 킬까 패는데요? 잭스 가서 바로 킬 좀 이거 전령 칠게요. 신영이 안 틀면 진짜 역겹긴 하네. 근데 원래 쉔이 상대로 좀 괜찮거든요. 안 되는데 좀 약간 많이 따라 잡혔네요. 다행인 거는 대통령도 올라프가 이킬 먹어서 올라프는 어차피 형님들 약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킬을 먹는다고 뭐 엄청난 킬값을 할 것 같은 형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올라프 집 저도 집 가는데 바로 올라프 정글 들어가서 올라프의 두꺼비랑 저 빼먹어줄게. 왜 나한테 무릎이 지키지? 이거 잭스 다시 돌아오면은 나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쳐도 밀어도 되나? 아 근데 뭐 그렇다고 무릎까지 핀까지 미친듯이 찔 필요 있나요 형님들? 저는 올라프의 두꺼비랑 늑대가 먹고 싶었을 뿐인데 저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저 못해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짜증납니다. 저 공격적인 핑 그럴 수도 있죠. 저 올라프 두꺼비 좀 빼먹어줄게요. 먹다가 올라프 와도 올라프 찢어버리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빼먹어주고요. 다 빼먹어주는 거예요. 그 욕먹으러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어? 올라프 여기 있네? 기다려야지 여기서. 골목 돌자마자 형님들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찢으세요. 이게 마이가 잘 크면은 형님 이게 이런 게 진짜 무서워요. 근데 쉔 형은 아까 전에 궁극기를 쓴 게 아니었나 보네. 탭 타고 가셨구나. 상대편은 바텀에서 이득을 봤다고 해서 뭔가 자신들이 게임을 어느 정도 비볐다는 식의 희망 부분을 다녔을 뿐이지 상대편 절대로 저희 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빼자. 집에 갔다가 형님들 용 준비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딱파티 같은 저런 포킹 챔피언 하는 애들은 끝까지 옆에서 깐죽거린다니까요. 집에 가서 신발 사고 구인수 일단 트크트리 올릴게요. 이게 올라프가 진짜 올라프 같은 거 나왔을 때 마스터이 같은 거 뽑아주기 괜찮아요. 초반에만 조금 똑같이 크면서 잘 올라프랑 동선 안 겹치게 해서 잘하면은 올라프는 진짜 마이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일단 욕 먹을게요. 형님들 중에서 지금 프로게이머분들 출신이 몇 명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빡빡한 오브젝트 컨트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어, 뭐야? 그냥 막 쳐도 되나 이거? 좀 에바 아니에요? 칠게요. 이 형님이 치시니까. 올라프 뭔가 정글로 넘어와서 스틸 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저 녀석은 왠지 그런 것도 남을 녀석이거든요. 아, 아 진짜 아 할 말이 없네요. 저 그냥 똘 춘가 봐요. 치셨네요? 미치셨어요? 카리나가 형님들 키타 좀 탔다고 뭐 마이한테 저건 말도 안 되는 플레이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가 진짜 기계 얼마나 센데 분위수 나오지도 않은데 이 정도인 거 보셨죠 형님들? 분위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좆된 거예요. 바로 불우랑 두꺼비까지 먹을게요. 상대는 사실상 지금 정글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얘는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거 얼마지? 1225원? 여기서 라인 좀 받아먹고 일단 구인수 살 돈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밀자.
이거 밀명 군인수 나오거든요. 이제 형님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제가 지금 템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군인수 산 다음에 된 것 같은데 나. 설마 여기 내가 있다. 오! 죽었어요 저. 아 명캐는 아. 아 왜 저랬네. 아 집에 가서 빨리 집 가고 싶었는데 빨리 집에 가서 군인수 산 다음에 지금 따끈따끈한 햇바루님에는 저의 이 3콜 절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솔바루 멋지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레저를 해버렸는데 괜찮아요. 카타리나가 1000원 들어갔네. 아 카타리나 근데 잘 크면 또 모르는데 이거. 근데 우리가 CC기가 없는 편은 아니라서 모를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편 지금 사일러스랑 쉔이랑 노티러스라는 3명의 듬직한 CC기 전복 챔피언들이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 놀랐구나. 쓸모 상태죠. 이미 멘탈이 나가서 멘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템을 형이 또 고집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프건이나 올리셨어야 되는데 역겹게 지금 용사를 올린 것부터가 일단 역겨운 거예요. 저기서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이거 아마 솔바로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도핑 찍어놓고 저 되죠. 이게 이런 햇바로는 원래 아까 죽지만 않았으면 더 쉽게 먹었을 텐데 이런 햇바로는 형님들 그냥 마이가 격 먹어요. 이렇게 군인수에 3코까지 뜨면 모랑도 버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이가 혼자 솔바론까지 해주면 3명 메타 나가는 거예요. 귀여운 마이충은 아니 좀 마이충이 아닙니다. 실제 상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론까지 솔바론 먹어주면 아주 귀엽고 아주 우수한 그런 마이예요. 일로 갔나? 어디로 갔지? 어차피 지금 근데 일단은 형님들 한알불이랑 레드 먹을게요. 아 원래 아까 내가 용만 안 뺏겼으면 지금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용까지 딱 사용 먹고 완벽하게 중골 딱 돼. 완벽한 중골 되는 건데 일단 집에 가서 신발은 헤르메스 살게요. 아 헤르메스 같은 템 사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쫄꼬템을 살 뻔했어요. 이제 제가 형님들 한타에서 저의 힘을 보여줄 때가 드디어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타 참여를 제대로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한타 참여를 하면 다 썰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진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올라프랑 성장격차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뿐만이 아니고 그냥 제가 들어가면 다 찢어버릴 수 있거든요. 제가 성장이 말이 안 돼요. 제가 일발로 들어가서 머리가 터지는 게 아니라면은 저쪽은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럼 잭스가 사이드에서 이상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무시해도 돼요. 어어? 바로 갈게요. 지금 뒤에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죽여주고. 아, 근데 이건 원래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목표가 너무 강력한데? 팀워크도 좋고. 아, 좀 더 불리한 상황에서 10대1로, 아니, 10대1이라는 게 5대1로 찢어버리는 거를. 아예 그런 파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조합도 그렇고, 너무 뭔가 밸런스가 좋아요. 조합도 너무 좋아, 우리. 쏘다 보니까 그리고 카타가 아무리 잘 커도 카타보다도 카타 그 롤에서 말이 안 나오는데 롤에서 펜탈킬을 먹기 제일 쉬운 챔피언이 카타랑 마이거든요. 상대편에 카타가 있지만 저희 편에 마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먹을 때도 형님들 제가 원래는 보통 같으면 아펠리오스가 불러달라고 할 법도 하거든요. 좀 달라고 하지 못하는 게 이 퍼펙트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앞에서 기세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세로 제가 찍어 누르고 있는 거죠. 지금 잭슨 멘탈이 나간 채로 저기서 멘탈이 나간 게 아니고 도주하고 있었구나. 어차피
어차피 용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사실 게임이 이미 끝났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저 용 먹어봤자 용 4개 다 먹어봤자 어차피 허접한 대지용이기 때문에 저 불용이었으면 그때까지 달려들어서 미친 듯이 먹었겠지만 대지용은 여기다가 형님들 그리고 무한의 대검에다가 유령무기까지 올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폭딜 마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무한의 대검에다가 유령무기 올리면 진짜 미친 폭딜이거든요. 근데 왜 서렌이 안 나오지? 이건 진짜 상대편 가망이 없는데 상대편 조합이 저를 막을 수가 없는 조합이요. 왜냐면 마인은 CC기로 막아야 되는데 상대편 CC기가 별로 없거든요. CC기가 잭스 스턴이랑 벨코지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턴 이런 거 있잖아요. 에어본 이런 거 마이를 좀 제압해 놓을 수 있는 CC기요. 그게 너무 없어요. 올라프도 그런 거 없고 카터도 없고 카이사도 없고 그렇게 되면 마이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앞에서 깐죽거리죠. 일단 구인스 스택 채워놓을게요. 뒤지세요 그냥. 아, 나 명상 눌렀는데. 아. 아. 명상 눌렀는데. 제 손가락이 뒤로 터져서 안 된 거겠죠? 사실 근데 나는 무적인데 우리 편은 그렇게 무적은 아니네. 제가 죽으면은 저희 편도 제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땐 약간 오합 지졸이에요 형님들. 그럼 전 쉔 같은 형님들 약간 나름대로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긴 하지만 그 주인공은 저라는 거죠. 카타가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나한테 자존심 싸움 걸거든요. 솔직히 제가 주포 같은 거 하나 갔으면은 진짜 시판하게 때려잡았을 텐데 또 저는 또 극단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폭딜로 갔단 말이에요. 16레벨을 찍어가지고 확실하게 펜타킬 한번 해야겠다. 또 이렇게 잘 큰 마이를 플레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잘 컸을 때는 재미를 마음껏 봐야 돼요. 또 저는 형님도 아주 바람직한 마인 게 뭐냐면은 오 뭐야 올라프 그 와중에 내꺼 블록 하동쳤는데요? 제가 지금 아주 바람직한 마인 게 뭐냐면은 전 지금 어시스트가 한 개도 없잖아요. 아주 지금 최고의 마스터리를 플레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스터리한테는 어시스트는 사치일 뿐이거든. 샌드위치 전법으로 뒤로 돌아가서 다 찢어 맛 좋은 먹이가 앞에 나와있으면은 찢어버릴 수밖에 없죠. 내가 찢어졌네. 아 너무 극단적인 마인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주포도 솔직히 이거 3개만 가고 원래는 스테락 올리거나 주포 이런 거 올려주면 좋아요. 스테락이 제일 안정적인데 너무 이런 형님도 폭딜 마스터리는 의미는 있지만 약간 좀 저도 종이처럼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확실하게 이겼을 때만 이렇게 가주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제 방금 전에 보셨죠? 방금 전에 무관의 대금이 뜨는 거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진짜 폭딜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부족해서 제가 죽은 거예요. 방어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생각을 잘못했는데 테락 같은 건 다 농담이고 저 방어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딜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때 지금 카타이라는 형님도 봐봐요. 저렇게 쫄보처럼 돈을 올렸잖아요. 겁쟁이에요. 카타이나는 저는 이렇게 잘 컸음에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딜템만 더 올리고 있지만 카타이나는 그냥 쫄보인 거예요. 카타이나의 그릇은 저기까지인 거죠. 지금 저는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아 제가 또 솔바론 할게요. 솔바론 전문이거든요. 모티러스까지 와주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빨리 먹죠. 무한의 대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빨라요. 바론이 게임시간이 길어져서 바론이 세진 것보다 저희 마스터리가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럼 빠르죠. 70 때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또 제편은 유치가 필요가 없어요. 솔바론이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거든. 바로 먹어버렸죠. 또 이것까지 먹을게요.
어디서 도대체 누가 강자인 줄 알고 테스트 달라붙어가지고 저를 호위하고 있잖아요. 아, 나 이때 이제 이 게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우리 왜 이거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이상하게 해서 그런가?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바론도 먹었으니까 지금 진짜 꼭 때리거든요. 사먹적이 까고 천천히 이자. 사대 그냥 안 나오네. 또 제가 선두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마터이는 원래 약간 좀 어렵지만 후진이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오, 형들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형. 썰어버린 거 보이시죠 형님들? 이게 마스터의 정글이에요. 잘 크면은 뭐 저한테 뭐 아무리 상대편 딜이 세도 제가 더 큰 딜로 찍어 누르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 작성 답이 없어요. 근데 형님들 영화는 울라프가 너무 메탈이 빨리 나가버려서 좀 약간 싱거운 판이 돼버렸지만 아이가 이번에 무랑도 받아서 더 좋아졌으니까 많이 해보세요. 좋았습니다.